안녕하세요. 공부선의 모든 것 대표화면입니다. 지금 수리할 기계는 디올트 DCF880 모델이고요. 충전 임팩 렌치입니다. 수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충전하고는 잠그는 방향 한 방향으로만 작동이 됩니다. 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스위치 세트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. 일단 뜯어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. 카문이 다 달갔고요. 이제 3쪽 방향이 안 된다는 것은 모터 쪽에는 관련이 없고 스위치를 교체해 둬야 됩니다. 코일 상태는 괜찮습니다. 미나섯 쪽만 조금 닦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. 페퍼 고운 걸로 조금만 다듬어주면 됩니다. 이렇게 분해를 해보았는데요. 교체해야 될 부분은 이 카본 홀더 스위치입니다. 교체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두 가지 부품, 스위치, 기판, 어셈블리와 브러쉬 홀더 어셈블리입니다.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케이스를 조립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렇게 수리가 완료됐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